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또 좀 말을 바꾸면 왜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 하나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것,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한 멤버가 되는 것, 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특별히 요한 사도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이 질문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가 정들어 살던 자기 마을 고향도 떠나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친척,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가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생활 터전을 버리고 알 수도 없는 낯선 곳으로 피난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야 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또는 가족들을 떠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럴 만큼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심각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왜 이 질문 때문에 자기들은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 사도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요한 사도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 이유에 대해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읽어온 독자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두 번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한 번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셨고, 또 한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치유받기를 기다림에 있던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두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로 아마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그러지요.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뭐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치료가 되었으면, 빨리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간절한 소원이죠. 인간에게 최고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질병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면 파킹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지금 6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치료하는 사건이 아닌 5천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시려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세우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다 모여라 모여라, 우리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산으로 혼자 도망가셨다. 여기 표현은 저 혼자 떠나가셨다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사람들이 못 찾는 곳으로.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얘기로 봐서는 참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미국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통령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국도 북한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통령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대통령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임금 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싫다 하고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이 요한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이것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 이것이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일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중에 일곱 가지만 골라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일곱 개의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일이나 지금 오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건 자체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 말로, 우리 생활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 표지판이라고 하면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다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디 가서 주차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찾죠? 주차장 표지판을 찾아요.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가.
주차장 해놓고 30m 하고 이렇게 화살표 있으면 그 30m 가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지판에. 근데 여러분 그 표지판 보고서 여기가 주차장이다 하고 거기다가 파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표지판을 따라서 30m를 가야 실제 주차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친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그 일어난 사건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그 표적으로 그것을 보질 못하고 그냥 기적으로 봤어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그런 초능력을 행하는 사건이니 얼마나 구경거리입니까? 그렇죠. 옛날에 무슨 뭐 서커스단 이렇게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뭐 서커스도 아니고 이건 진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 얼마나 큰 구경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또 보자 구경 삼아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 굉장히 귀한 일이죠. 또 예수님 실제로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러면 만일 우리에게 질병이 없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질병 없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아주 의학 과학 기술이 더 지금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이런 의학 기술을 지식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 고치려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병 고칠 일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니까 야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됐다, 경제 문제 해결됐다, 이게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또 경제가들이 나타나서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를 잘 운영하고 경영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잘 살고 성실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또 게으른 사람도 잘해서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온 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다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게 만일 문제라면 필요 없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이 표현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전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짜를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가짜라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본질을 지금 아직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이 표적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거를 지금 요한은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 당시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가서 빌고, 그럼 사업 잘 되면 이제 더 이상 가서 빌 필요가 없죠. 또 병 낫기 위해 가서 빌고, 병 나으면 이제 더 이상 가서 빌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바로 그 질병 자체를 고치는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한 말씀을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참 신앙과 구별하기 위한 지금 말씀으로 삼았다면, 이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사람을 고친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어느 날 고쳤습니까?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했지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했다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안식일은 바로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제일 표면적인 그 유대교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뭔가면, 저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인가 하는 것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제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장막절들이 다 안식일 날부터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 할 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안식일은 무엇일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했어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유대교의 한 이단과 비슷한 거다. 그게 로마에서도 박해할 때 그렇게 박한 거예요. 내가 그냥 유대교의 하나라고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박해를 안 하고 계속 잘 로마가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너희는 본인 유대교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유대교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주장하느냐. 그리고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하고 왜 꼭 기독교만, 예수님만이라고, 다른 건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결별을 해야 돼요.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요한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표적은 뭐냐?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표적을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운명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선물을 믿는 선물을.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게 되는가 하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이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것을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주객이 전도되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타락되었다,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말로는 잘 설명 안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도대체 그것이 머리로 논리로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질병으로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주시는 선물, 내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주로 그런 관계로 맺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자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누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머리가 똑똑하다는 도마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도마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 관계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세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세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다고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당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 누구보다도 구약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해놓고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핵심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법이고 그분이 주관자시지 내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의 우리 의식, 이 시대 사상은 본 거면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 중에서도 개인주의가 발달돼서 내가 세계의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이 돼야 돼. 주체라고 하는 말을 잘 쓰고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기준, 내가 판단한,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무리. 오늘도 큰 무리가 따랐다. 네, 무리가 따랐다.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 때 무리로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교회 생활하면 교회 공동체 한 멤버가 되면 그래도 내가 사는데 심심하지 않고 좋지. 그리고 가서 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여러 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며 사람이 좋은 일도 하면 좀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에 사는 일들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 나가서 속하면은 외롭지 않아서 교회 나가서 같이 친구들 많이 생기면 뭐 그것이 좋아서 또 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지금 여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은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요. 누구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무리들은 다 이제 따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들만 모아요? 제자들만 모아요.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자의 관계로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쳐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쳐요? 예, 선생님이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는 것이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죠.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래.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른쪽은 나한테 주시고 왼쪽은 내 형제한테 주시고 예수님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계속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주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지요. 그것이 제자의 관계예요. 예수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문제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부립니까? 그건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종이 주인을 부리도록 돼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거지. 양이 목자를 인도하지 않지요. 양이 힘들어서 울 수는 있어요. 근데 목자가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돼서 주님을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 그 말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도 요즘 오셔서 사신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 말씀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종은 그런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무리로 따라다니지 아니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죠. 주님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흉내내서 말하는 것이고, 주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내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교회에서도 나도 한번 예수님 흉내내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수단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되신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고 싶은 것, 주님이 뜻하시는 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제어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바로 주님의 그 은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표적을 보고 굉장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는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목자로 따르면서 그 주님의 귀한 삶을 본받아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조건 없이 부르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통찰력이 부족해서 주님이 이루신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룩한 삶 세우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